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 출근일 수도 있겠네요. 출근? 출근? 첫 출근? 그렇네. 근데 진짜 와 진짜 내가 갑자기 사무실 딱 첫 출근 색다른 기분. 근데 좀 가도 아티스트 그런 저희 맨날 보기만 했잖아. 실제로 가보면 진짜 이상하다. 뭔가 나 아직은 근데 진짜 자세히 볼 권리도 없었잖아. 권리? 권한이지. 맞아. 권한. 진짜 권한도 없어졌으니까. 한번 둘러봤는데. 아 일로 와. 윗으로 봤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도 윙스부터 뭔가 전설의 시작. 다큐멘터리 이게 대박이다. 와 진짜. 이제 여기 우리 앨범도 아닌가? 아니구나. 와. 내가 이곳에 발을 들여보다니. 우와. 진짜 야. 영광이다. 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여러분들 간단한 예능이라던가 아무 영상 찍을 수 있어. 우와. 뭐든 보이즈라. 거울 안 보고 찍을 때. 아. 아버지 안무 영상 찍을 때 이거 맨날 내려와 있는. 일일이 붙이는 줄 알아. 와 이거 봐. 대박이다. 이 손이 진짜. 진짜... 제육 선배님 이거 완전 땀이랑 뭔가 막 이거 연륜이 느껴진다. 이거 진짜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뜻이 그 공간에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하던 곳이니까 그분들의 그런 흔적들이 되게 뭐 영광이고 지나가다가 선배님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둘, 셋, 넷!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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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신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인 것 같아서 CG인 줄 알았어요. CG 같았어. 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트풀 진출 아이랜더가 완성이 그리고 환경도 너무 좋고 애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저는... 어. 블루 침대 제가 침했습니다. 나 오늘 블루방이다. 뚫렸다고, 여기 뚫렸다고. 당장이라도 위로 올라오고 싶었어요. 지금 위에 계실 것 같아요. 팀을 시작하는 모습. 방탄 노래 세 곡으로 하는 BTS 테스트라고 합니다. 와, 와, 완전 완전. 첫 번째 곡은 잠깐만, 저희 I Need You. 아, 저희. 혼자 사랑 이별해. 이번 곡은요, 네. DNA입니다. 우한의 세길이 남아서 계속. 와. 달달하게 불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대박이다 진짜. 맞다. 네. DNA.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현재 Fake Love인데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힘을 다 풀고 몸 걱정 안 하고 떨어지셔야 돼. 그냥 이렇게 떨어지셔야 돼.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고민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일랜드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와 잠깐만! 그때 쓴 거! 와. 이 회의성! 준비 기간이 일단은 달라요. 3년이 넘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잘하겠네, 그러면. 네, 아일랜드에 들어와 처음 하는 합숙 생활을 하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돕는 상황이 생기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걸 고민한다고? 대박이다. 과연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될 친구네, 크게 될 친구야. 되게 생각이 있는 친구네요, 그래.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고 네. 글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마음속에 리더십이 그렇죠. 있는 친구라고 네. 있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엉덩이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참 리더지. 내가 이때까지 본 리더 중에 형이 짱이야. 고맙다. 사실 리더들한테 뭐 별다른 베네핏은 없는데 책임만 엄청 있거든. 사실 맞아요. 네, 정말 엄청 너무 힘든. 네, 네. 그래서 팀원들이 맞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멤버들이 정말 도와줘야 돼서 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두를 다 좋게 만들려고 하면
괴로운 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떨쳐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친구 16살입니다. 와.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친구예요. 예! 와, 진짜 다 아신다. 고민이 뭔가요, 혹시? 나이가 어린데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안 쪄요. 그러다 보니 키도 작고 몸도 말랐습니다. 뭔가 다른 형아들처럼 어깨도 넓고 탄탄한 근육을 얻고 싶다. 근데 이거 좀 자라야 돼요. 이게 좀 나이가 지나야. 우리 니키군은 너무 어려서 그래요. 그렇지. 네. 와, 대박이다. 제이씨. 이 친구의 고민은 흑역사가 생긴다면 극복하는 방법과 원망, 분노, 수치심. 아, 이것도 흑역사 만들면 안 되는데. 흑역사를 남기지 않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없다. 야, 그런 건 없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질문 한 것도 흑역사일걸요? 이게 흑역사야, 이게. 아, 왜냐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미래의 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엽네요, 제이군. 네. 이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흑역사를 즐겨야 돼요. 아, 오. 즐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진영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즐기는 게 짱이야. 즐기는 게 짱이에요. 당신의 흑역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파이팅! 자, 그다음 김선우 씨.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남들에게는 아픈 모습보다는 더 밝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여전합니다. 제가 사실 밝아 보이지만 체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참 아일랜드의 애청자로서 선우 군이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네요. 굉장히 밝고 또 명쾌한 친구거든요. 예. 카메라 앞에서 끼도 많고. 예. 아, 근데 체력이 걱정이다.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잘 챙겨 먹는 게. 아,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국밥집을 가서. 아, 너 1일 1국밥 했냐? 네, 원데이 원국밥을 시전했습니다. 아... 사실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치. 어떤 영향을 받는지. 네. 굉장히 저에 대해서 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해요. 와, 대박이다. 저의 고민을 이렇게 막 해결해 주시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되게 영광이고 놀라고 에너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못 가봤는데 테라스가 진짜 아, 테라스! 빙백 있는 테라스. 테라스에서 이제 햇빛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 네, 아일랜드에 들어와 처음 하는 합숙 생활을 하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돕는 상황이 생기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과연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낼 친구네, 크게 낼 친구야. 되게 생각이 있는 친구네요.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고 네. 글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이제 잘생긴 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넌 잘생기고 매력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을 꾸밀 때는 자기의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 잘생겼는데? 보다는 오,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하는 게 더 시선. 현빈 씨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